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설명의 파트인데, 이것도 이제 연구작이고 이건 제가 그린 연구작이고요. 순위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림이 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순위에 못 들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거를 뭐 버릴 순 없잖아요. 제가 그린 작품인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그려졌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거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그림이긴 하지만 먼저 수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좀 못 돼 보이고 잘 돼 보이는지, 못 돼 보이는 것부터 할까요? 그게 재밌잖아요. 못 돼 보이는 거? 네. 못 돼 보인다기보다 그냥 정말 궁금증. 네. 왜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넣었는가? 일단은 그라데이션을 넣은 이유는 솔직한 말로 있어 보이려고? 남달라 보이고 싶었다. 연구작이다 보니까 남달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어떻게 말해, 속된 말로 좀 겉멋 좀 부려봤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뭐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공명감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 사고의 전환 발상화 표현이라는 걸 했을 때가 있어요. 한 몇 년 전이지? 10년 좀 넘었죠? 15년? 꽤 됐는데, 뭐 지금도 사고 발상이 있긴 할 거예요. 아주 적은 학교에서. 근데 거기 유형을 이제 하면은 배경을 칠하거든요. 근데 배경을 칠한다라는 행위를 떠나서 배경을 칠하면 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톤이 들어가고, 특히 이런 데를 보시면 배경이 흰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톤이 깔려있다 보니까 못 쳐요, 애가.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살짝 밝게 털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그때는 심지어 이쪽은 화이트로 털고 이런 데를 막 어둡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돋보이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톤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 이 배경을 칠했을 때 더 들어가고 나오고를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감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이쪽에 약간 노란빛을 주고 싹 이렇게 좀 톤을 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니까 채색이야. 네.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평면 내부 채색을 좀 더 과감하게 평면적으로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쵸, 저도 그게 참 아쉬운데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다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평면으로 처음에 했거든요. 처음 했는데 뭔가 완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하다 만 느낌. 여기서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 병에 걸린 건데. 맞아. 아, 그래서 원래는 요 그라데이션이 없었어요, 꽃잎에. 그냥 이렇게 라인만 따고 면만 쳤었는데, 아, 이게 등수에 들고 싶은지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니까 아, 막 이렇게 애써서 막 이렇게 또 평면 추가하긴 했는데 결국 입체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긴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됐답니다. 이런 느낌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인 드로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거긴 한데, 물론 사실 일찍 전에 보긴 했는데 너무 커졌어요,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요 입체 조형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메인으로 탁 보이게 하고, 얘는 그냥 포인트로 살짝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의 면적이 좀 비슷하죠? 네, 너무 커졌어. 너무 커져서 보기에 그냥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사실 선생님들은 다 잘 하실 거고, 표현으로 승부 보기는 좀 어려웠고, 구도가 참 중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욕심이 화를 일으켰어요. 다음번에 좀 더 담백하게 해보려고. 매번 다짐하지만 항상 저도 시작을 하면 좀 과해지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랬답니다. 아무튼 뭐 요거는, 아, 이걸 봤어요. 이거는 일단 건국대학교 리빙 디자인과 요번 기출 문제입니다. 네, 기출 문제로 했었고, 여기는 평면으로 하고 입체로 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또 이제 뭐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뭐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덧붙일 말씀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색을 선정하신 기준이 좀 궁금해. 색을 선정한 기준. 일단은 주조색은 파스텔 톤이었으니까 전반적인 배경이 좀 아무래도 주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스텔 톤의 배경을 깔아서 주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나무 컬러도 조금은 그래도
좀 진해지긴 했어요. 묘사를 하다 보니까 좀 밝게 가고 요 두 개로 강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했어 가지고 얘가 이제 레드로 들어가서 크게 힘있게 강조를 해주면서 요 안에는 보색 대비 그래서 삼원색으로 여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제 의도였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색상 쪽으로 이렇게 삼원색이 들어갔는데 명도 관계를 놓고 보면 고명도 중명도 네네. 얘도 지금 명도가 밝아져가지고 중명도잖아요. 그렇죠. 명도를 좀 차이를 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네. 여기를 어떻게 누르는 거를 이제 생각도 해봤고 이렇게 포토샵도 해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면적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꺼매져요. 네, 좀 까매지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구도에서부터 이미 좀 날아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럴 바에 화사하게 가자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거 했었습니다. 예, 네, 했었고 그렇네요. 궁금한 네. 거 있어요. 네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이 나무를 결묘사를 얹다 보니까 좀 어두워졌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톤을 깔고 네. 이게 결묘사를 얹으면서 근데 결을 긋다 보면 너무 어두워져요. 이런 얘기 많아요. 네네. 평소에 이제 나무는 좀 밝게 생각한 명도보다 좀 밝게 칠해라고 지도를 하시는 편인지.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묘사라는 행위를 하면서 톤이 올라가니까 그걸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미색 톤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항상 근데 꼭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나무 이런 빨간 꽃을 해도 이렇게 톤 올리고 묘사 올리면서 또 탁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염두해서 미색을 좀 발라야죠. 네. 초벌해서 끝장을 네. 보려고 하지 마라. 네, 이거는 뭔가 저한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아이들을 돌려까고 싶은 그런. 아예 팁을 이제 보는 사람 지금 주자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림입니다. 맞아. 제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한다고 뭐 다 뭐 1등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 해야죠. 뭐.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좀 용기를 주고 싶은 게. 이제 막 이런 거 연합평가 보고 이러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연연해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사실 이제 뭐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고 맞아.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림인데 아 누구는 뭐 점수가 어떻게 나왔고 누구는 이런 거 되게 연연한단 말이에요. 뭐 합격하는 것도 그렇죠. 이제 누구는 붙었고 떨어졌고 이렇게 나도 넘어진다.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수가 안 났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맞아. 뭐 어쩌겠어. 다음에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작년에는 저희 번 보조회가 1등하고 제가 3등 한 적도 맞아 있어요. 맞아. 예, 그런 적도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의 가치가 뭐 떨어지고 내가 못 그린 사람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너무 마인드 컨트롤을 좀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잘했으면 합니다. 또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연구작도 나오고 이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네. 분석에 시간을 되게 많이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말씀 같은데요? 그게 근데 원래 네. 정답이잖아요. 진짜 맞죠. 들여다보고 계속 분석하고 그러니까 연합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그냥 왜 그랬을까 이런 예. 생각? 근데 또 너무 우리 학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연합평가라는 걸 다른 학원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도 연합평가 본 학원들이 많습니다만 안 본 학원도 있으니까 뭐 실기 대회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실기 대회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죠. 실기 대회 봐서 뭐 1등 하고 뭐 상금 받고 좋죠, 좋은데 이게 뭐 사실 입시와 직결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본상 수상해도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뭐 특선 입선도 못 받았는데 또 푸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데서 이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왜 내가 거기서 상을 못 탔을까? 쟤는 왜 탔을까? 이런 거를 분석해 보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득이 된다. 모든 게 다 자기 실력입니다. 네. 좋게 생각하세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좋게. 저희는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 또 이번에 뭐 다음번에는 국민대 거, 아 좋죠. 네, 국민대 연구작도 저희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도 리뷰하는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So.